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과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의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대외 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기업의 민간화 정보 문제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국내외 업계 미국과 주요국 동향 등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